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야3당 대표를 만납니다. 물론 여당 대표도 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 대표가 햇볕 정책 때문에 햇볕 정책을 파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서 오늘 회동이 과연 평탄할 수 있을까? 험담할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입니다. 헤드라인인데요. 핵 공격 징후된 북한의 주석궁 일대를 초토화하겠다. 우리 군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강력 조치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긴박한 대응도 주말 사이에 숨가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의 반기문 총장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을 규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핵회동 누구와? 오늘 여야 3당 대표와 국회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의 협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햇볕 정책이다 아니다라는 핵해묵은 논쟁이 또 불거질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여당 대표까지. 누굽니까? 이정현 대표 말하는 거죠. 무엇을 언급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논의 테이블에 이제는 올려야 된다. 핵무장 공론화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니 남한도 핵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 다뤄봅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의 쉽지 않겠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입니다. 비행기도 못하고 전원도 못 켜고 더 강해진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가 과열돼서 폭발하는 현상이 신고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쓰다가 화재가 나서 집안과 창고에 화재가 났다라는 신고까지 접수가 됐다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이폰 새로운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일종의 음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 보일 것이다. 두 야당 대표가 단일화라는 이슈를 두고 벌써부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하도 대선 얘기가 나와서 올해 12월이 대선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내년은 한참 남았는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청와대가 1면 기사에 주어입니다. 청와대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재배치를 한다면 비핵화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미군 측에서는 전술핵을 다시 가져올 의사는 있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슈에 대한 과연 국론은 어떤 건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 헤드라인입니다. 핵 사용 징후된 지도에서 평양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국방 당국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도에서 평양이 사라질 것이다. 주석궁 일대가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뉴스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주말 사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가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 대표와 북핵 안보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회의를 갖습니다. 과연 그 회의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가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핵 폭주, 정말로 폭주입니다.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오늘 3당 대표 만나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회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는 무엇일지, 성과는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여야 3당 대표와 북핵 회동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각 당 대표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인데, 북핵이 핵폭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초래됐다. 북핵, 핵폭 정책 버리고 결국 강풍 정책으로 간 결과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해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잠시 후 저희가 얘기 나눠가고요. 정성희 위원님, 일단 오늘 박 대통령이 오후 2시, 점심 먹고 만나요? 딱시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만나는데요. 20대 국회 이후에 여야 영수회담이죠. 3당 대표 여야 모여서 하는 건 처음이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랑 만난 거는 작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12개월 만에 처음인데 그만큼 지금 안보 위기가 위중하기 때문이고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핵 대응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 정치권은 물론이고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또 지금 4강 외교 지금에 대한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금 현재 안보 위기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핵 국면을 맞아서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기로 한 것은 일단 박 대통령 굉장히 잘한 조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험난할 것 같아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추미애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은 햇볕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기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핵폭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7년도 집권을 통해 갖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야당 대표로서의 의무기도 하죠. 예. 근데 명확한 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되거든요. 예. 가장 문제가 된 거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때가 과연 언젠가 DJ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햇볕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2006년도에 북한은 이미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동안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을 지원했던 여러 가지 갈래 자원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북한의 핵실험을 가능하게 했던 자원으로 유입됐을 경우가 크다라는 얘기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사실상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햇볕 정책을 벌인 결과 북한이 점점 이 괴물처럼 변해갔다는 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 시점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드가 자꾸 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여러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국의 경우에서도 이 북한의 문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영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사드 때문에 이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실험을 더 하면서 우리의 강건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밖에 더 되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해준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곧 핵무기에 대한 소형 전략화가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익 차원에서 대동단결해야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당연한 이치일 건데 이 상황에서 굳이 지금 대통령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과연 야당 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될 거냐를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잘 나와주셨는데 추미애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 이전에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조금 숨기고 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드 반대 그리고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본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대북 정책 앞에서 초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시 정파적인 싸움이 상당히 지겹던 거거든요. 정파적인 싸움. 예를 들어서 추미애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집권하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역대 대북 정책을 보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단절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독재국가라서는 몰라도 우리에 대한 그 대남 전략이 변함이 없는데 우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과연 그것이 바꿔야 될 사항이라서 바꾼 것인가라고 예. 보면은 그 밑에는 선거라든가 정치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남남 갈등 또 선거라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 필요한데 오늘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여당 야당 대표를 만나자 한 것은 뭐 진지하게 뭐 가끔씩 만나자라고 약속된 후속 조치도 있지만은 역시 그 대북 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도 좀 잘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벌써 이제 언론에서 추미애 야당 대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국민들한테 협조만 요구한다든가 야당이여 따라오라 라는 것 더 나가서 지금 국민에서는 가장 큰 정치인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지금까지 했던 대북정책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전열정비를 새롭게 한번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야 간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는 기회를 예. 갖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팩트체크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10년 동안 시행했던 우리 정부의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두고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햇볕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햇볕 정책의 유효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자회담이 시작된 게 지난 2003년 8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1차 핵 실험이 2006년 10월에 있었죠. 2006년에 있었죠. 그래서 6자회담이 시작된 지 한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퍼주기 정책 하니까 결국은 그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결국은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유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보수 진영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라고 근데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을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폐기해서 그럼 나아진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햇볕 정책 때문에 퍼주기 때문에 그 돈이 무기 개발로 썼다면 햇볕 정책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부터는 그쪽에서 무기 개발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으로 아주 단순 논리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핵 개발의 어떤 그 고도화는 더 진행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 불안은 더 커졌고 남북 관계는 상황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수십 발의 미사일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햇볕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유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예. 어떻게 햇볕 정책을 유지했을 때만 그 안 좋은 상황, 그 상황이 악화된 것이고 그것을 폐기한 이후에는 그렇다면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한 라인조차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안보 태세를 뭐 유지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6자회담을 여러 차례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로서 당시에 북한이 좀 못 믿었고 못마땅하긴 했지만 최소한 어떤 그 급변 사태가 있을 적에 남북 간의 한 라인이라도 존재한다는 그 마지막 어떤 그 리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요. 국민으로서. 예. 그래서 결국 보수 정권 10년 동안 햇볕 정치가 버려서 그럼 그 국민들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찬반은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당대표의 의견과 관련해서 정성희 위원님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당연히 틀리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북한이 네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 이번에 두 번인데 이번에는 특히 짧아졌어요. 그거는 기술이 그만큼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인데 이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 한번 핵실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2, 3차 단계에 가는 거는 나와 있는 수순입니다. 인도도 예. 그랬고 파키스탄도 그랬고 한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거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소형화시켜서 탄두에 장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건 출발이 중요한 건데 그거 첫 단추가 우리가 햇볕 정책을 시행하는 도중에 껴졌다는 거 그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우리 이숙현 기자가 얘기하는 그 내가 뭐 대부분에 다 동의하는데 오늘은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약간. 이 칼럼에 반대한다. 그렇죠. 햇볕 정책을 파기해서 뭘 얻은 게 있느냐. 우리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예. 햇볕 정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그 많은 것을 이제 얻었는데 그 중에서 파기함으로써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맛을 보고 그다음에 끊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장마당 경제나 이런 자본주의 맛을 예. 보면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동력도 얻었고요. 체제 붕괴의 조짐. 그다음에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해서 안에서 북한이 핵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핵을 개발을 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했을 겁니다. 근데 시점이 이제 그러면 시점이 하필이면 그때가 햇볕 정책을 시행할 때에 자금이 이런 것이 들어갈 때 했다는 것은 예.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처음에 지금은 거의 공격용이 되는데 그때는 체제 유지용으로 자위용으로 했던 네. 자들이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국면에서 야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했다라는 공방은 정치적인 공방이다 이거죠. 허심탄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2005년에 9.19 합의 이제 북경에서 이제 6자 회담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참 참여정부에서 이게 이제 정말 잘 됐다. 이제는 북핵도 안 돌아간다 했는데 딱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년 만에 북핵 실험을 하고 그때 정말로 제가 청와대 출입하고 있었는데 되게 열패감에 빠져 있었어요. 1차 청와대, 핵실험 당시에. 네, 대통령도 그렇고 예.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반복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핵 개방 3천. 아유 나는 다르다. 햇볕 정책에 좋은 건 이어받고 또 북핵 실험도 못하게 해가지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 전 그것도 이제 MB 정부에서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의 핵실험이 있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 8월 달에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가지고 8개항의 합의문을 내요. 되게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전승절에 이제 박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아주 가까워져가지고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이제는 뭐 나는 이제 다르니까 나한테는 해결이 됐다 했는데 빡 그 이후에 이렇게 미사일에다가 핵실험까지 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다라는 게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정권, 각 정권들이 열패감에 있고 뭐 니 탄, 내 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며칠 동안에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은 보수적 전문가들이나 진보적 전문가들도 다들 되게 이제 좀 열패 뭐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마음에 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뭐 니 때문에 그랬다, 내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맞아요. 전부 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뭐 박 대통령께서도 뭐 야당은 단합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것도 네. 아니고 또 야당 대표도 이게 뭐 당신들 책임 아니냐 10년 동안에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 박성철 교수님 추미애 당 대표가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 지금 5차 핵실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극복해 가야 될까라는 논의 주제가 아니라 햇볕 정책이 맞다, 햇볕 정책이 틀리다. 아, 별로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논쟁으로 국면이 분열되는 것. 제일 걱정한 게 바로 그 이제 예. 문제의 본질은 아니면서도 어떤 논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이 칼럼하고 우리 정 의원 두 분이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칼럼, 정 칼럼. 예. 저는요, 이것을 한번 교수 입장에서 뭐 정리한달까요? 한번 중재를 보자면은. 예. 대북 정책, 그러면 통일 정책과 안보 정책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건 다들 그 인정을 해요. 근데 DJ 노무현 때는 통일 정책이 좀 치중을 했고, 대화, 평화 관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라든가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둘 다 필요한데 하나만 추구하려다 보니까 서로 정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북한을 대응할 때요, 가만히 보면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뭐 김정은 위원장을 어린 애로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린 아이가 폭탄을 들고 있다 칩시다. 이것을 뺏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뭐 그냥 화를 내갖고 윽박질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놓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생각만 가지고 있고 뭐 주변 참모들이 또 이야기해준 게 있겠죠. 또 추미애 의원은 야당 대표로서 추미애 대표의 쓰여왔던 발언 그것만 강조를 한다면 과연 답이 나오겠느냐. 예.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유 실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뭐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오늘 2시에 만남이 이 문제만큼 북핵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뭔가 정쟁 내지는 정치의 영역에서 네. 국가적 과제로 넘겨오는 그런 계기로 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 원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당 대표가 들고 나온 이것 때문인데 오늘 2시 회의 테이블에도 이거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겁니다. 핵에는 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밖에 없다. 핵 무장론을 우리가 공론화해야 된다. 라는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정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안보에 관한 또 북한의 저런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저런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외로 이렇게 쳐왔었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저들은 우리의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정현 대표가 말했던 논의에서 예외해왔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입니다.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 여권 내에서는 일종의 금기시 여겼던 이 핵 무장론.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바 있는데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당 대표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야당 대표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야당 박지원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장론 용납 못한다. 핵무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늘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겠다. 박지원 대표 싱크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전 의원님,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잠시 후 2시 회동이 걱정되는 게 보시면요. 추미애 당대표는 햇볕정책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고 나왔고 핵무장론 들고 두 분이서 또 싸우고 계시고 가운데 대통령은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아이 오늘 험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예. 햇볕정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가슴 맺힌 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스스로는 먼저 얘기는 하진 않겠다. 대통령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나올 얘기들이라는 게 사실 추미애 현 대표랑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이정현 대표 갖고 온 핵무장론. 핵무장론 이것도 또 파장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과거에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끌고 나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한 개인의 의견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내에. 근데 이정현 당 대표가 얘기를 꺼내고 나왔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적으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다른 당 대표도 아니고 이정현 대표거든요. 예.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불리울 수 있고 나는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는 분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어요. 예. 새누리당의 익명의 관계자가 한 인터뷰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전략적인 거다. 외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국제사회 공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한 청와대 정부가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정부가 못하는 거를 여당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해주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 네. 중국 너네 자꾸 뭐 사드도 반대하고 북한 관리 안 해. 확 우리도 핵무장해버려. 뭐 이런 그렇죠. 경고다. 블러핑이다. 국제사회 속에 보내는 하나의 전략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저는 하나만 좀 연결 지어갖고 칼럼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자 동아일보의 심규선 칼럼이 사실상 신문을 보면서 제 가슴이 좀 울렸거든요. 심규선 대기자의 칼럼. 심규선 대기자의 칼럼인데 일단 여당에서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대해서 네. 더 굳건하고 강건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그 조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는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예.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아, 레이저 전자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안 된대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핵무장을 해서
국제사회 속에 뭐 NPT 탈퇴고 뭐고 다 떠나갖고 다 용인했다고 칩시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우리 동네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는 과연 의견 통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제적 타격 조치로 북한을 만약에 때린다라고 했을 때 때리는 순간 전면전인데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전쟁을 당장 내일 모레 전쟁이 날 거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념적이 굳건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를 봤을 때 여전히 안보 불안적인 상황이 굉장히 강력하다. 예.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좀 지금 현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당대표가 아니라 과연 이정현 당대표가 그런 고도의 외교적인 어떤 노림수를 고려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도 김병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역할 분담 이심점심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정현 대표 저렇게 말씀하신 건 근데 저는 국제용이라기보다는 국내용인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이제 여야 대표하고 박 대통령이 회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가 한편에 서가지고 좀 대통령 압박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을 돕는 거는 박 대통령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강경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박 대통령은 중도적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은 여당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고 세게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중간에서 이렇게 여당을 이렇게 조금 누르면서 야당 이야기 듣고 해서 이쪽 마이너스 10, 저쪽 플러스 10 하면 여기가 가운데다. 아,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대한 전략적 포지션이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합당할 것 같고 이 이정현 대표가 정말로 박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이른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정현 대표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 핵에 대한 전도사가 원유철 원내대표, 전 예.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 한다고 했을 때 평택은 안 된다고 했어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대구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 지사 출신이었는데 사드는 전방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제 예. 또 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인 거죠. 당장에 안 될 걸 아니까 그냥 용감하게 이게 내년에 될 것도 아니고 후내년에 될 것도 아니고 돼봤자 한 10년 후에 될 거니까 빨라도 무책임하다. 그냥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로드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연시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 모두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NPT 체제에 대해서 뭐 5년 후에는 탈퇴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 정말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겠구나라는 예. 뭐 우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거 없이 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5차 핵실험 긴급한 안보 국면에서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어떤 초당적인 자세보다는 정쟁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오늘 종하신 분에 많습니다. 그런데 논쟁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앞서 통제 불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단한 김정은의 정신 상태 직접 들어보시죠. 금년 들어서나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제 불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내 정신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소위 미쳤다. 김정은은 미쳤다. 박 대통령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는 김정은이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하는 거다라는 대통령과 정반대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도우직구쇼에서는 아마 국내 방송 최초로 김정은이 미쳤냐 미치지 않았냐라는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객관적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토론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출력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출력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김정은 진짜 미쳤냐 미친 척을 하느냐 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 제목입니다. 북한은 미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미친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힘이 약간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 그 순을 김정은이 따르고 있다.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함께 가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약소국의 지위를 강대국과 맞게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첫 번째 의견 묻겠습니다. 김정은은 미친 겁니까? 미친 척을 하는 겁니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중3 때인가요? 어떤 그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3이니까 그 수준의 대답을 했겠죠. 예. 등치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 대답은 딱 그거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네. 저는 김정은을 보면서 정말 미친 건지 미친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항상 도를 벗어나는. 무식하다. 네, 무식한 그런. 제3의 의견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대답을 하는데 무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 수업 시간에 그 말이 생각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있고 이제 그 예전에 국제관계학 공부할 때 또 교수가 이런 에피소드를 전달했어요. 예. 거대 버스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꼬마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적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100km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갈 적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갈 적에 그 사람이 저 버스가 나를 치고 그냥 갈 것이다. 예. 혹은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멈출 것이다. 예.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대형 버스가 물론 날 칠 힘은 있지만 스탑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이성적이니까. 상식이고. 네, 상식이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론이 저는 게 생각에 났는데 그 뉴욕타임즈에 그 소개된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게 지금처럼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김정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평가하신 미친 거라는 것보다는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죠. 그렇군요. 미친 건지 그 이론에 따라가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뉘앙스가 상식 밖이다. 약간은 미쳤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 최초로 김정은이 미쳤는지 미친 척을 하는 건지에 대한 토론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정치 전문가께서 진단하시기에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미쳤는지 미친 척을 하는지 소위. 박근혜 대통령 눈에는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참 통제, 즉 컨트롤하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데니로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가가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확 와닿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쩌면 미치광이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예측 불가능하고 나를 잘못 건드리면 언제든지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뇌를 생존시키고 뇌를 살리는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예. 이거 저는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거 미친 척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미쳤다면 지켜보면 되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미신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불능범들. 그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는데 확고하게 믿고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비과학적, 객관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아들 것인가? 저는 오늘 오후 2시로 다시 한번 예측을 하고 싶어요. 야당 추미애 박지원 대표하고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야 간의 해법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경우는 강력하게 대응도 하지만은 때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평화공세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공세. 예. 그러면 야당, 여당한테 다 답을 딱 각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쳤냐 안 미쳤냐라는 걸 떠나서 저게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없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찰을 좀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미친 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께 더 묻겠습니다. 논설위원께서는 사실 그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제 핵개발은 유훈 정치거든요. 아버지가 핵개발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치지 않았어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핵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미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신문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크레이지 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별명이 서양에서는 크레이지 킴이다. 국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 그 굉장히 그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이돈 자체는 미친 척 하는데 그 주연 배우로 그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이상하고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미친 척 하기에는 이 사람이 적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상태 얘기를 하는 거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는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예.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 핵심 자체를 김정은의 정신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행동한다고 판단하고 해야 되지 그 지도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은 아, 저는 미친놈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는 이 사람이 미친 척한다고 하고 계산적으로 고도로 계산한다 계산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지 된 사람이 저 사람은 미쳤으니까 미친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몽둥이라는 식으로 막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처럼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 정치학에서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정신이 아닌 척을 하는 이른바 매드맨 피어리라는 국제 정치의 한 분석 이론이 있는데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치광이로 인식시켜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국제 정치 전략이다. 뭐 우리 조선시대 흥선대원군도 유년시대 때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인 척하면서 적개심을 낮추는 방법을 썼는데 이거랑은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미쳤냐 미친 척을 하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김정은의 정신 상태 비정상 이 발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박근혜는 그 무슨 체제 불안정이니 급변 사태니 하는 것이야말로 말라 죽은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남단체 민족화의 협의회의 경고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윤태곤 실장님 그러니까 북한 말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뭐 더 입에 담지 못할 예. 말도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민화협이라든지 민화협도 뭐 사실은 다 정부 기관이지만 외곽 단체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보여요.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뭐 김정은 정신 상태 통제 불능이다. 그냥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미친 놈이면은 예. 내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떤 정책을 써도 저기가 미친놈인데 뭐가 통하겠느냐 네. 이런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매드맨 시어리에 동의하는 편인 게 그 미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드 가십거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1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I'm the crazy bitch around here. 예. 내가 이 구역에서 최고 미친 X야. 예. 그러니까 나는 미친 형이니까 나의 이제 신경을 거스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되게 전략적 행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매드맨 시어리에 조금 공감을 하는 편이고 지금 우리가 당분간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그 후바 봉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터키에다가 ICBM 기지를 설치하려고 터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의 턱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는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 쿠바는 바로 미국 예. 뭐 미치지 않습니까? 를 해가지고 거의 핵전쟁 일보 직전에 가고 서로 봉쇄를 해가지고 이촉즉발 상황에서 그 쿠바를 봉쇄를 해요. 미국이 그때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미 국방장관이 거기는 이제 문민 출신이거든요. 막 장군들이 뭐 전쟁을 이제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쏘아야 되고 하니까. 봉쇄라는 것은 고도의 외교적 행위다. 무조건 봉쇄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시그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소련에다가 보내는 우리의 외교적 행위라는 걸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 영화로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예. 재밌을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발언 하나하나 이런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찌 보면 오판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앞에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해결책에 한 목소리를 낼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저는 올해 12월이 대선인 줄 알았습니다. 1년 더 남았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들은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두 명의 야권 빅 잠룡들이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의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정권이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세상이 좀 달라져야겠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을 주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국민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다 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극단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후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때는 절대로 양극단 세력과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단일화를 두고 두 빅스타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문안. 먼저 문입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단일화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양극단은 친박과 친문이겠죠. 그런데 발언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순서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말에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길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일단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저 같은 발언에 대한 두 대선 후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절대 단일화할 것 같지 않았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에 거의 턱 밑 언저리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거의 절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권 후보 당신이 한 지금 같은 10%의 지지율을 가지고 결국 끝까지 경선 완주까지 간다면 본선 완주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권이 승리하게 되면 야권 패배의 모든 책임 당신한테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둘 중에 갑은 문재인 대표고 그렇죠. 협박하는 거다. 네, 그리고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에게 그 주어지는 세간의 시선이 그렇게 가다 또 물러서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고 물론 4.13 총선 과정에서는 끝까지 완주함으로 인해서 보여줬던 강한 안철수의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지금 현재 지지율이 너무나 답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뭔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흡수가 되거나 예. 아니면 두 번째로 차선책으로 연정하는 과정을 택하게 될 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하나는 완전히 끝까지 완주를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강 극단의 세력과의 통합은 없을 거지만 예. 중도의 세력과의 통합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친문과 친박 빼고 나머지와의 연정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예. 해석할 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칼럼. 네. 이게 뭐 대선 후보 자리가 꼬주고 갚고 뭐 갯돈은 아닙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번 대선 때 그래도 통 크게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 양보했는데 가는 게 있으면 또 한국 심리가 또 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일단 박원순 시장한테 자리 한번 양보했고 예. 문재인 후보한테 당시 대선 후보 자리 양보했고 이제는 내 차례지 이거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 인간적으로 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예. 근데 아마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멀미가 나는 게 우리 내년 대선인데 마치 예. 지금 미국 대선 스케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단일화 이런 문제까지 언급되는 거 보면은 이게 그 본인들이 정말 이 이슈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 이슈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독자로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사실 그날 참 저 장면. 노란 목도리 둘러주면서 두 손 마주잡고 손 흔들었지만 다음 날 둘의 입장은 또 돌변했었어요. 예. 저 자리까지 가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 상당한 물밑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안철수 대표 예. 입장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아, 예. 저 장면을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요즘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기억하기 싫은 악몽 같은 2012년일 수도 있습니다. 악몽이다.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는데 양보를 했고 그 모습도 사실은 양쪽 다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예.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장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굉장히 울고 있는 저런 표정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웃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012년이라는 어떤 기억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말만 꺼내도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전 이해는 갑니다. 예. 네. 정치 전문가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권이 그냥 각자 선거 치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단일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두 분한테 좀 따끔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지금 뭔가 아까 그 뭐 올 연말이 대통령 선거 다가온다는 느낌을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4년 전에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된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 혹시 단일화라는 그 논쟁의 프레임에 갇히면은 둘은 더 이상의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생각할 때 뭔가 1대1 구조로 가야지 이기고 1대1 구조로 간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흐르면 다자구도가 됐다 했을 때 단일화 타령은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뭐 양극단 세력을 뭐 배제하고라고 말은 멋있지만 양극단이 예. 대세가 돼보십시오. 제3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은 두 사람 간의 경쟁보다도 2017년 그 어떤 프레임 흐름에 맞아야지 요즘 뭐 자동차도 미리버스 2017년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거 이야기로 간 것은요, 두 사람의 경쟁이라보다도 두 사람 다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일화는 뭐 안철수 의원한테는 엄청난 악몽인데 이 단일화를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그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봤지만은 이제는 이게 다음에 대선에 올 그 지도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포함한 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핸들을 할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굉장히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본질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그 어필하고 공부하지 않고 지금 벌써부터 1년 대선 남은 지 얼마인데 이제 와가지고 벌써 단일화는 안 할 거냐, 단일화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두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와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도 껴줘. 부지런히 빨라지는 2017 대선식에서의 돌직구쇼 대선 코너에 함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학규 전 대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지난주 연일 나와주셨는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엔 정의화 전 의장, 잊혀졌던 그 이름. 정의화 전 의장과 함께 등장하셨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뉴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 비공개 강진회동. 손학규 전 대표가 정의화 전 의장을 몰래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손학규 전 대표, 뭐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신분을 당직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내가 활동할 곳은 제3지대다. 네, 제 손 전 대표한테 조금 한 가지 이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 전략적 모호성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치게 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예컨대 손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북핵 국면이고 하니까 요거 조금 멈춰진 다음에 그럼 그 뒤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자라고 할 텐데 계속 저렇게 되면은 정말로 뭐 칼을 뽑기도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왠지 이 마이너리그를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이제 두 분의 이제 감정 싸움하고 요 밑에 걸 비교해 보면은 참 비판을 하면서도 문안 두 사람의 공방에 관심이 집중된단 말입니다. 예. 문안 관심에 저 공방이 집중돼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좀 작게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안희정, 뭐 박원순, 김부겸 이렇게 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을 위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당연하게 저렇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선 통과는 문재인이 당연한 거지라는 걸 깔아놓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나머지 후보들은 마이너리그로 취급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하고 그게 다른 주자들한테 저런 프레임이 되게 불리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손 전 대표가 계속 저러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뭔가를 예, 해야죠. 문을 박차고 나와서 문재인이 네. 대표의 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강진의 그러니까 진문일 수도 있고 뭐 제3의 길이 됐든 뭐가 됐든 예. 나와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할 때죠. 손학규 전 대표 하면 저녁 있는 삶 그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히트다이트. 네, 저녁 있는 삶의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행동하는 시점이 추석 지나고 나서니까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유지자님 말씀도 100%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좀 더 나간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은 손학규 전 대표 행보가 약간 이해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더 이상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라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사실 떠오를 거고 사드비치 반대에 대한 당론이 떠오를 거고 햇볕 정책 찬성이 떠오를 거예요. 더 이상 보수는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라고 했던 중도 프레임의 국민의당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의 측면을 보듯이 아, 또 하나의 야당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어느덧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모습이 없어졌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 지지율 10%의 답보 상태를 머물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왜 정의화 의장을 만났겠습니까?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 같은 사람을 대권주자로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중도에서 여권으로의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국민의당을 대체하는 제3지대를 만들겠다라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다 헤쳐모여 한 뒤에 국민의당과의 한판 승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국민의당은 더 이상 중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의 세력 싸움과 아마 3개월 뒤쯤에 보여지는 정치의 세력 싸움은 완전히 다른 판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예. 아마 그거를 위한 물밑 경제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과연 단일화다, 단일화가 아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이에 맞서는 또 다른 카드는 과연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저희 도지쿠쇼를 통해서 1년 빨리 대선 시계의 흐름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지쿠신문입니다. 오늘 도지쿠신문의 하단 기사 두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하단 기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아, 이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군요. 동창 스폰서 검사 파문. 지금까지는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탄이 있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나의 동창 스폰서 검사를 고발한 그 스폰서 역할을 했던 고교 동창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에 관한 의혹과 질타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출연문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과거 김영준 부장검사를 내가 스폰서했다라는 게임업체 대표 김 씨를 고소했던 김 씨의 동창 한 씨가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한 씨가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스폰서 검사가 아니라 스폰서에 대한 고발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준 검사의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씨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3자들에게 정확히 더 표현하면 이 게임 대표업체 김 씨가 주로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미래에는 형준이가 우리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김영준 검사가 우리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김 검사의 스폰서지만 형준이가 우리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기자가 만나서 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김 부장 검사와 김 씨가 친했었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안 친했다. 형준이는 전교 회장으로 공부밖에 모르던 범생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보단 성공이 더 필요하던 애였다. 그런데 대표 김모모는 반장을 했고 반에서 5등 정도,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 잘 살았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그 김 씨는 평소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직원들에게 형준이는 나중에 검사장 달고 나와서 용산에서 국회의원 배치 달고 더 큰 걸 누릴 거야. 이야, 이건 뭐 김영준 검사가 말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때 우리의 스폰서가 되는 거지. 야심차입니다. 그러면 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거다. 참 요즘 청와대 비서관 아무나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사기당한 업체들이 고소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항의할 때는 내 친구가 김용준 부장검사인데 너희가 날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면서 되레 큰소리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로서 현상을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지금까지 다른 시각을 선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굉장한 사기꾼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김 부장검사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지만 그도 완전히 당한 거다. 전혀 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가 김 대표가 스폰서 의혹을 터뜨려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럼. 오늘부터는 스폰서 검사가 아니라 그 스폰서에 대한 고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폭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은 참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정말 완전히 끝이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대화를 듣고 있으면은 왜 제3자의 대화들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참 무한합니다. 내용들 자체가. 양쪽에서 지금 서로를 팔고 다닌 거죠. 이제 김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스폰서 김 씨를 이용한 거고 스폰서 김 씨는 지난 한 10년간 5차례 뭐 사기 등의 혐의로 복역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 같은데요. 이제 본인이 워낙 철창신세도 지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김 부장 검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고 내가 믿고 있던 김 부장 검사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빼주길 원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 6월에 가서 이 검사를 재배당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검사를 재배당할 적에는 이 검사와 도저히 난 이제 못하겠다. 수사를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을 적에 그렇게 요청서를 낼 수 있는데 바로 이때 그 김 부장 검사에 대한 얘기를 쓱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서만 협박을 했는데 이제 검사 재배당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영준 검사에게 뭔가 타격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런 뭐 용산이라는 특정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출마를 할 것이다. 나중에 법무장관까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고교 친구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게임업체 김 대표가요. 정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무려 10년의 기간 중에 5년 이상을 사기 혐의 등으로 이미 복역을 했던 전과가 새롭게 알려졌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말이 뭐랬습니까? 나도 나쁜 놈이지만 뭐 김 검사는 검사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 횡령 전과 이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예. 이 김영준 검사를 조직적으로 협박한 걸 보면은 악마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질이 안 좋은데 그 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게임업체 대표라고 얘기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김정주 넥슨 대표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조그만 그 큰 거 게임 받아가지고 소매상에 납품하고 중국에서 뭐 싸게 들여와가지고 폰 같은 거, 그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거 싸게 들여와가지고 뭐 납품해주겠다고 하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질라진 사기를 여러처럼 사기를 쳤고 또 본인이 회사 돈을 엄청 뺏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김영준 검사에서 줬던 것이나 아니면 본인의 여자들을 뭐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뭐 아울렛에서 이런 데서 명품 같은 걸 사기를 했던 거 자기 돈 아닙니다. 다 회사 돈 빼들리고요. 그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 회사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그 바지 사장을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하는 식으로 아주 질이 이제 안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 이 스폰서 검사 하나의 죄질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그 김영준 검사가 그렇게 똑똑한 검사가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만난 다음엔 사이가 벌어졌다가 최근에 급속히 이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앞으로는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선까지 나가는 걸 꿈꿨던 이 김영준 검사가 왜 주변 관리를 이렇게 못하면서 이런 사기꾼한테 걸려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1,500만 원 돈의 성격도 상당히 논란을 주고 있는데 김영준 부장검사는 그냥 친구에게 빌린 돈이다라고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 갚을게 라고 발언한 것으로 봐서 전혀 갚을 의도가 없었던 스폰서의 비용인데 그렇죠. 뭐, 예. 뭐 아버지 병원비 그건 다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것 같고 여자 문제 네, 관계를 뭐 그런, 정리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썼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지금 폭로한 건 한모 씨죠.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엮였던 이 참 보면요. 김 검사, 김 대표, 한모 씨 이 세 사람이 참 물고 물리면서 이제는 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상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이게 뭐 아수라장이라고 하나요? 참 아수라 예.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데 김 대표가 참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다 뭐 사회적 갱생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요 몇 년 전부터 친했다라는 걸 보면 이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 김 부장 검사가 전두환 재단 환수단의 이제 실무총 책임자로 해가지고 한 2천억을 환수해가지고 너무 자기 공을 내세웠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각광을 받았고 그 각광을 받은 이후에 접근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준 부장검사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아무리 고등학교 동창이라 해도 예. 좀 알아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친구가 아유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전화와가 TV에서 잘 봤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왜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할까 뭐 의심을 예. 하게 마련인데 김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안 했는가 보통 이제 스폰서들이 나오면은 지역 건설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지나진 사람은 제가 보다 좀 처음 봤거든요. 예. 그게 참 이해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자기 이제 사생활의 문제, 뭐 유흥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그렇죠.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가지고 스폰서를 만난 게 아니라. 예, 김영준 부장검사가 일단은 참으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영준 부장검사가 일주일 내내 입을 닫았다가 주말 사이에 언론을 만나서 입장을 내놨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고교동창 김 씨가 스폰서 김 씨가 자신의 사기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나에게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돈을 갚고 그와의 관계를 줄였고 했는데 막판에는 걔가 김 대표가 여자 문제라는 약점을 쥐고 악마처럼 돈을 요구한 게 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것 또한 사실 호도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김 부장검사는 과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서류철 날라갔겠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예. 이 사람의 얘기, 해명 중에 두 가지 얘기가 조금 약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 조직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뭐 검찰 조직에는 김 부장검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겼으니까 원오브 댐으로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김 부장검사의 가족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내연녀 얘기가 수차례 나오고 예. 돈을 받아다가 횡령해서 가족의 부를 축적하는 데 썼던 것도 아니고 내연녀를 위해서 썼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를 이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뭐 들고 부인이나 자녀를 위해 그 1,0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네. 내연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여성과의 뭐 관계를 정리하는 데 1,000만 원을 썼다면 더 한심하다. 여태까지 나온 보도의 내용들이니까 예. 뭐 아마 치를 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다 고교 동창 친구들끼리 연루된 사건들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야구에서 게임 승부 조작을 할 때도 그 브로커가 중간에 항상 끼기 마련인데 그 예. 브로커는 가장 잘하는 지인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편하게 생각했던 지인들이 접근해서 아주 작은 유혹들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유혹에 걸려 들어가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유혹에 반드시 발을 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 김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나중엔 발을 빼고 싶고 돈을 갚았지만 여자 문제를 덜미를 삼아서 악마처럼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께서는 아마 첫 번째 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고리를 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김영준 부장검사의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녹취록에 보면
해당 김 씨의 사건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해서 관련된 서부지검 검사들과 밥자리를 마련하면서 김영준 부장검사가 부단히도 애쓰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영준 부장검사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비록 관련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런 놈 구속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속으로 해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하단 기사 나머지 한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행기에 들고 타서도 안 되고 전원을 켜서도 안 된다. 미국 당국에서 거의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폭발물 취급으로 분류함에 따라서 삼성 내부에서는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모종의 음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일단은 노트 7 쓰지 말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일단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삼성이 만든 굉장히 큰 야심작이었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저도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 여러 엄청난 제품, 뭐 백 몇십만 대가 팔려나간 제품 중에 극히 일부의 제품에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이례적으로 전량 리콜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리콜을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폭발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도 폭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만약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핸드폰이 폭발 사고로 터져버리면 엄청난 위험이 초래되니까 비행기 내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갖고 탈 수 없게 금지 조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서둘러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거고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바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미국이 애플의 아이폰 7 신제품 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게 기간이 딱 겹쳤어요. 아주 정확히 겹쳐서. 예.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을 빌미로 애플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을 사겠습니까? 게다가 아이폰 7이 옛날처럼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없었으면 정말 애플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였는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삼성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배터리 폭발 문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조기에 전량 교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 기간과 묘하게 겹쳤는데 미국 당국이, 연방항공청이 갤럭시 노트를 비행기에 들고 타서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유럽,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 정부도 잇따라 같은 조치, 비행기에 갤럭시 노트 7 들고 타지 마라 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 싱가포르 항공, 호주 퀀타스 항공, 에미리트 항공 등등의 뭐 민간 항공도 금지를 시켰는데, 일단 우리 국토부는 우리나라 비행기 반입이나 충전 금지 조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국토부도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지금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안팎으로 이제 곤혹스럽게 됐는데요. 또 하필 그 시기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거는 결국 미국이 자국 산업인, 자국 기업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자국 보호적인 조치가 아니냐. 음모다. 예.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이 특허권 분쟁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미국에서 했는데, 예. 미국에서 아주 아이폰에만 유리한 그런 조치를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전과 있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음모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삼성이 과실이 있고요. 그렇지만 삼성이 역시 대응 자체는 삼성답게 했다. 잘했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과거처럼 배터리만 교환해줄게라고 예. 하면서 전체 부품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안 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에 처했을 텐데, 그나마 그 2조 5천억 어치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체 제품을 다 리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저는 이 삼성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바로 얼마 전에 폭스바겐, 그러니까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속였어요.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비싼 가격에 그렇게 많이 폭스바겐 비싼 차를 팔아놓고 리콜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 좋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판매 중지 처분까지 바라던 폭스바겐을 보면서 삼성은 전량 교체해주겠다, 조기에.
그런 것은 좀 폭스바겐보다 오히려 더 나은 대처 아니었냐? 그렇죠. 역시 삼성답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의사결정 과정도 뭐 모든 임직원이 같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지금 미국 대선에서 보십시오만은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건 미국의 지금 흐름입니다. 국내 사정이란 말이죠. 아.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특히 갤럭시는 타겟이죠. 타겟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일이 처하게 됐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미국의 이제 연방항만청의 권고 시스템은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또 괜히 우리가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도 이미 그 이미 소극적인 대응이 불구하고 예. 저는 길게 봐서 삼성이 오, 좋다. 우리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막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이분만큼은 뭐 매조가 좀 그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놔서 확실하게 부활하마 뭐 이런 계기로 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노이즈 마케팅 대신 받고 있다. 네. 잘 나가는 기업은 뭐 시생과 질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래서 추석인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는 보름달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의 휘날의 기사입니다. 네,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 올 한가위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완전한 완전체 둥근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에 그러니까 17일 때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17일까지는 우리가 꾸역꾸역 추석 연휴로 쳐주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건데 올 한가위 15일에는 달이 97.7%까지만 차올라서 모처럼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이는데 100% 둥근 보름달은 이틀 뒤 17일에서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피날레 기사 준비했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이 가족들의 얼굴 볼 것 그리고 둥근 보름달 볼 기대감에 많이들 부풀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이 바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석 귀성 귀경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시면요. 연휴 전날이 가장 많습니다. 2013년, 2015년 평균치를 보면 822건. 그리고 추석 당일은 오히려 제일 교통사고가 적다는 것. 그러니까 연휴 전날. 14일, 13일이 가장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서 안전운전,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돌직구쇼는 내일 찾아오고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에도 돌직구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온 가족 둘러앉아서 돌직구쇼 시청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